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마감 전략 체크해 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조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하락을 좀 멈추는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남은 시간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전일 미국 증시가 상승 시도는 했었죠. 하지만 또 상승 시도가 잘 이어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좀 낙폭과대에 따른 저점 매수세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코스피 지수에서도 2430선을 좀 지켜주고 반등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오후장 잠시 동안은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한국 증시도 좀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들이 이어졌지만 오후장 접어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좀 유입되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시장의 반등세는 2450선 가까이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있을 금통위와 그다음에 다음 주면 결과를 알 수 있을 이슈인 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세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부분들은 환율 얘기인데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너무나도 좀 급등을 하면서 환율로 인해서 급격하게 우리나라 경제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인 문제로서의 흐름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달러의 강세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한국 원화뿐만 아니라 엔화를 비롯한 여타 유로화 등 같은 경우도 약세의 폭이 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뭐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반응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는 것이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여타 동아시아보다 강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드린다면 결국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가 상승을 했고 거기에 따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왔다라는 점이죠.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시가총액에 영향을 주는 종목들은 좀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중형주, 중소형주에서 반도체 섹터는 좀 강세를 보이는 점에서 기대를 좀 가져보실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따른 관련된 종목들도 초점 매수 기회로 잡아보실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중소형주 쪽에서 반도체 섹터와 리오프닝 섹터들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소형주 중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좀 주목해서 볼까요? 네,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인 코리아 센터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커머스 시장에서 특히나 PC 쪽의 판매량이 높이 나와 있는 다나와라는 기업을 인수한 것으로 이슈가 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리아 센터가 다나와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에누리닷컴과 함께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최근 코리아 센터는 오히려 다나와를 기준으로 합병을 시작함으로써 오히려 다나와 에누리닷컴을 더 키워가기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좀 시세가 좀 들어온 모습이었고요. 8월 17일자로 좀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현재는 좀 눌림목 자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의 수급들도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 현재 가격대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장이 좀 주춤할 때 그래도 개별적인 이슈에서 시세를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121선 기준으로 해서 매수 저점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목표가를 좀 길게 가져오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반등할 때 수익실현하는 관점으로 관심주로 좀 넣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코리아 센터 오늘 저희도 장 마감할 때까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